인버스 노멀 CDF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게 노멀 CDF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버스를 한 거예요. 그럼 인버스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니까 스택 익스체인지예요. 스택 익스체인지의 클로스 밸리데이티드 파트에 있는데, 제가 주소는 여기다 적어두었습니다. 이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보통 시그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통해서 그 프로버빌리티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X축에 있는 값을 통해서 Y축에 있는 값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 있는 그 면적이 뭐 95%다 혹은 뭐 97% 98%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Y축에 있는 값을 통해서 X축에 있는 값을 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인버스예요. 바로 이해가 되시죠? 곧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인버스 노멀 CDF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요 상당히 좀 복잡해요. 요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다음에 대학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요 인버스 노멀 CDF를 이용을 해서 노멀 upper bound, 또 노멀 lower bound, 그리고 two-sided bound,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인버스 노멀 CDF에서 upper bound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선을 딱 그었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파란색 라인에서 이 지점에서 위에 있는 이 면적, 여기 upper bound, 그죠? 그리고 lower bound는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 면적, 여기 lower bound.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two-sided bound도 있어요. two-sided bound는 말 그대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눠서 upper bound와 lower bound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라인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2라고 하는 라인을 봅시다. 2라고 하는 라인 이상이 되는 지점 여기서 끄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되는 지점 여기 선에서 이하, 이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 뭐 특정 지점에 이상 되는 부분, 특정 지점에 이하가 되는 부분의 면적, 각각의 면적, 이걸 투테일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사이드는 투테일, 꼬리가 두 개, 노멀 디스트리뷴에서 꼬리가 두 개인 경우, 그리고 노멀 upper bound와 노멀 lower bound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원테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림을 보시면은 원테일 투테일 그림, 요 그림보다는 다른 그림이 조금 더 있는 게 예쁜 그림이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빨간색, 요게 지금 투테일이에요. 투테일,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요렇게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 요건 원테일입니다. 그죠? 이 원테일이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lower, 까만색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건 upper,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예, 그 개념. normal upper bound, lower bound, 그리고 two-sided bound. 이걸 왜 하느냐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p-value를 계산하는 겁니다.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p-value. 그게 요 값을, 그러니까 probability를 통해서 어떤 값을 계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ormal upper bound나 lower bound는 입력되는 input 값이 probability가 input이 돼요, 그죠? inverse의 경우, inverse의 경우입니다. inverse의 경우는 probability가 input이 되고, 그죠? p-value 돼 있고, 그리고 normal CDF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냥 x 값이에요. x 값, 그러니까 standard deviation이 주로 사용이 되죠. 혹은 뭐 z score라든가 뭐 이런 게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력되는 값이 서로 반대라는 거, X축과 Y축의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뭐 하나 있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동전을 1000번을 던집니다. 1000번을 던지는데 대략 평균은 50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5.8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normal approximation to binomial, 1000번을 던지고 p는 0.5, n은 1000, p는 0.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500과 15.8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 Normal approximation to binomial은 맨 위에 있는 펑션입니다. 자, 그리고 normal two-sided bound 이 경우 뭐죠? P가 진짜로 0.5이고 그럼 H null이 true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시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5%의 찬스로 어떤 X값이 outside this interval 어떤 인터벌 밖에 있을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지금 normal two-sided bound 하면은 자 0.95라고 하는 것이 이제 y축의 값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뮤가 들어갔고 시그마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뮤와 시그마 여기 있죠? 그러면은 값이 계산되는 게 469와 53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동전을 1000번을 던지면은 그 중에서 950번 정도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469번에서 531번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X축에 있는 값을 계산하는 한 가지 메커니즘 방식이에요. 그죠? 지금 X축의 값이 빈도가 되었죠. 그죠? 앞면이 나오는 빈도. Y축의 값은 probability. 이해되시죠? 바로. 자, 그래서 타입 2 에러 개념이 있습니다. 타입 2 폴스 네거티브가 타입 2죠. 타입 2는 뭐라고 했었나요? 남의 집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타이완은 우리 집 식구인데 모르고 쫓아낸 거고. 그죠? 여기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타입 2 타이완 에러는 사실은 우리 집 식구가 맞는데 내가 나머지 집 식구를 오해하고 쫓아내는 게 타이완입니다. Reject a true null hypothesis 타이완이고 그리고 타입 2는 accept a false null hypothesis 그죠? 그러니까 남의 집 식구인데 예. 우리 집 식구로 오인하는 게 타입 2 타이완은 우리 집 식구인데 남의 집 식구로 오해해서 쫓아내는 게 타이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중급 3년차 통계학 기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용들을 기초로 지금 설명을 진행합니다. 혹시 통계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면 아마 공부하시기 좀 힘들 겁니다. 자, 어쨌거나 false negative 이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 집 식구인데 쫓아낸 겁니다. 아니죠. 남의 집 식구인데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 경우를 보시면은 95% bound에서 p가 0.5이고 그래서 low high 일단 요거는 좀 전에 계산했던 그 값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요 값입니다. 469, 531. 그죠? 로우 하이 나왔죠. 그러니까 95%는 이 범주 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P가 0.5다. 0.55. 우리 P는 0.5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P가 만약에 0.55라면은 그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550이고 1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하시죠? 메뉴에 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타입 2 에러는 어떤 거냐는 거죠. 타입 2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550을 기준으로 평균으로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왼쪽에 있는 꼬리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꼬리가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입니다. 그죠? 그게 타입 2 에러 해서 요거죠. 지금 보시면은 숫자는 밑에 무시하십시오. 무시하고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평균이 그러니까 P가 0.55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래프가 P가 0.5인 경우라고 하면 두 개 서로 겹치잖아요? 겹치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분포되어 있는 뭔가가 0.5로 기준으로 하고 분포되어 있는 여기서 꼬리가 왼쪽 꼬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베타로 표시되어 있죠. 이 베타 값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지금 주인공은 왼쪽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나머지 식구가 우리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베타 값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동기학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더 뭐 상세하게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type 2 probability는 normal probability, low, high 쭉쭉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이 분포죠. 이 분포 왼쪽 꼬리가 여기 분포에 들어와 있는 비율이 얼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요 그림에서 요 파란색의 면적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베타예요. 그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Normal probability between 해서 no, low, high 그리고 이번에는 요 뮤1과 시그마1, 뮤1과 시그마1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low와 high는 뭐예요? low와 high는 위에 있는 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냐니까 0.113입니다. 0.113이면은 파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파워는 뭐냐니까 요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게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파워입니다. 그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점선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1-베타 하면 되죠. 그죠? 1-베타가 파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베타, 1-0.113에서 0.887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파워는 숫자가 큰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죠. 그죠? 숫자가 클수록 이 파란색의 면적이 작은 실수, 오해가 줄어든다는, 타입 2 에러가 줄어든다는 말이고. 타입 1 에러는 뭐죠? 우리 집 식구인데 쫓아내는 거죠. 그죠? 그게 알파잖아요. 알파. 그림에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는 빨간색 면적, 여기 알파입니다. 자, 여기에 false negative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normal probability between 해서 어디 있나요? 위에 있는 요 normal probability between 조금 더 위에 있는가 보네요. 여기 있죠? normal probability between 이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type 1 error, type 2 error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 점을 참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또 뭐 하나 더 있죠. One side test, then reject the hypothesis 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 파워를 계산할 때 normal probability between은 기본적으로 low와 high 요 두 개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여기 파란색 있는 요 지점 요거와 그리고 지금 그림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른쪽에도 똑같은 라인이 꺼져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도 똑같은 라인이 꺼져 있어서 사실상 왼쪽 라인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하긴 하겠습니다. 왼쪽 라인을 볼게요. 왼쪽에 지금 그래프에는 점이 라인이 안 꺼져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이 더 낫겠네. 까만색 요 보이시죠? 해서 지금 reject null hypothesis를 reject 하기 위해서 지금 two-tail로 계산을 한 겁니다. 요 식이 기본적으로 normal probability between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two-tail이잖아요. between으로 가는 것은 중간 사이를 구하는 거고 양쪽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요거는 two-tail로 하는 게 맞지가 않죠. 왜냐니까 만약에 평균이 하나는 P가 0.5고 P가 0.5라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 그래프에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있죠. 그죠?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말은 침범을 한다면은 얘가 얘의 범주에 침범한다면은 얘는 얘의 오른쪽을 침범하나요? 왼쪽을 침범하나요? 오른쪽 꼬리를 침범하나요? 왼쪽 꼬리를 침범하게 되나요? 오른쪽 꼬리를 침범하죠, 당연히. 그죠? 왼쪽 꼬리를 침범할 이유는 없죠. 왼쪽 꼬리는 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이 또 다시 돌아왔네.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왼쪽을 침범한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오른쪽을 침범하지 왼쪽을 침범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틴을 하면서 양쪽을 다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테일로 하는 게 맞죠. 원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이게 투텔이잖아요. 투텔인데 이걸 원텔로 바꾸고 오른쪽만 쓰겠다. 왼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만 쓰겠다 하면은 요 점선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점선 보이죠? 요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나요? 왼쪽으로 이동하나요?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얘는 안 쓰겠단 말이에요. 왼쪽에 얘는 안 쓴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남의 집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면적이 증가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그죠? 요 기준선을 지금 여기 빨간 선 있잖아요. 요 빨간 선을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파란색 면적은 줄어들죠. 당연히. 그죠? 파란색 면적이 줄어들면은 파워는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 말입니다. 그게 밑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normal upper bound를 쓴 거예요. 이번에는 normal upper bound. 그러니까 normal upper bound 쓰고 다음에 normal probability below에다가 예, HI high를 적용했죠. 그러면은 파워가 0.887에서 0.936으로 증가하게 됩니다.